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적자 생존, 시선을 끄는 자가 손님을 쟁취한다. 이걸 어떻게 이 똑같은 디자인을 이래 만들어가 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먹자랄들의 눈을 사로잡는 개성 만점 디저트의 세계. 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입구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비주얼에 공사 현장에서나 볼 법한 예사롭지 않은 장비들까지. 음료 앞방을 보니 카페 같기는 한데 보면 볼수록 알쏭달쏭한 공간. 아, 여긴 도대체 정체가 뭐요? 저희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연탄빵이랑 벽돌 케이크 판매하고 있습니다. 컨셉에는 진심 인정? 그렇다면 맛은? 연탄빵 같은 경우에는 되게 쫄깃쫄깃하고 안에 이제 슈크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굉장히 달콤하면서 맛있었습니다. 벽돌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꾸덕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희한한 비주얼의 빵은 어쩌다 판매하게 되셨대요? 지금 이제 대구의 공공사장 아파트 건설현장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쪽을 좀 모티브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떡 깨운 것 같은 광경에 재치를 더하는 안전주의 문구, 방점을 찍는 벽돌과 연탄까지 몰입이 절로 되네. 비주얼이 조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맛이 뒷받침이 좀 되어야 고객들이 좀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젊은 감성 저격. 재미와 맛으로 슬금슬금 입소문 타는 중이라고. 집에 가는 길에 아이들이 이 빵을 좋아해서 사러 오게 됐습니다. 또 안에 부드럽고 촉촉하니까 먹기도 편하고요. 익숙하게 반죽을 준비하는 사장. 우선 밀가루를 계량하고 색감을 책임질 코코아 분말 추가. 이어서 우유에도 오징어 몽물을 넣어주면 완벽한 블랙 완성. 열일 중인 믹서에 버터를 넣어주고 매끈해지도록 섞어준다. 완성된 반죽을 발효하면 이렇게 빵실하게 부푸는데, 속에 가득 찬 가스는 빼고 다시 한번 동글동글 굴려서 둥글게 만들어준 뒤 이번에는 겉표면에 뭔가를 바르기 시작한다. 식빵만 드시면은 좀 맛이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짠단짠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크럼블을 묻히고 있는 겁니다. 이제 메인 접시에 나갈 때 이제 쪽 뿌려주면은 이제 조금 이제 연탄 가루 같은 효과도 낼 수 있어서 손님들이 되게 재밌어 하십니다. 마무리로 반죽을 틀에 담아주면 연탄 구울 준비 끝. 이번에는 벽돌 차례. 레시피에 따라 배합한 반죽을 틀에 꾹꾹 짜주고 완벽한 사각형을 위해 묵직한 뚜껑을 닫으면 벽돌도 준비 완료. 잠시 뒤 드디어 오븐 속에서 탈출하는 오늘의 주인공들. 어디 보자, 모양은 제대로 나왔나? 완성입니다. 야, 모아놓으니 리얼한 연탄 그 자체. 뒤질새라 모습을 드러낸 벽돌도 차곡차곡 진열해주면 손님 맞을 준비 끝.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전하고 있는 성효 씨. 그에게 앞으로의 포부를 물어봤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디저트를 많이 연구를 해서 고객분들에게 재밌는 반응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완벽한 빵지 순례를 위한 두 번째 이색 디저트 가게. 요즘 온라인상에서 믿고 먹는 빵으로 소문난 곳이라는데, 그 중에서도 수많은 고객들 시선 제대로 사로잡는 메뉴는 따로 있었으니. 아, 예쁘다. 비주얼의 진심, 과일을 꼭 닮은 무스 케이크가 그 주인공 되시겠다. 너무 똑같아, 어떻게 저렇게 만드냐,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는 말 들을 때보다는 그냥 접시가 비워져 있을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프랑스의 요리 명문학교에서 제과 제빵을 공부한 사장님, 세계는 넓고 디저트는 많았다. 제가 옛날에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저런 다양한 모양의 디저트를 많이 봤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과일 모양 디저트가 너무 좀 사실적이고 색감도 예쁜 게 많아가지고 대구에서도 저런 거 하면 좋겠다 싶어서. 크림과 초콜릿으로 빚어낸 조각 같은 무스 케이크. 그 중에서도 과수원에서 갔다 온 듯한 요 녀석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다는데, 부드러운 크림과 케이크 시트,
과일의 상큼함이 어우러져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맛을 연출한다. 복숭아 향이 향긋하게 나고 복숭아 조림이 달달해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과일 대신 먹어도 되겠어요. 이 요망한 무스 케이크 만나고자 전국에서 발길 끊기지 않는 쩝쩝 박사들. 세종에서 왔는데 이게 세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예쁜 디저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SNS로 친구가 이제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보게 됐는데 디저트가 과일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너무 이쁜 거예요. 아, 사진으로 봤을 때도 되게 과일처럼 생겼어서 신기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색깔도 그렇고 어떻게 카페에서 이런 디저트를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과일처럼 생겨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선을 강탈하는 이 비주얼 어떻게 만드는 걸까? 열심히 베이킹 중인 사장님께 그 비결을 들을 수 있었다. 카카오 버터랑 초콜릿 녹인 거에다가 살구즙이랑 생크림 들어갔고요. 카카오 버터는 이제 입에 들어가면 좀 더 사르르 녹는 식감으로 드실 수 있도록 했고요. 속을 채울 살구잼에는 깍둑선 살구가 듬뿍듬뿍. 이렇게 몰드에 부어준 다음 냉동실에서 굳혀주면 수월하게 쓸 수 있다고. 마무리로 등장하는 것은 예쁘게 색을 낸 코코아 버터. 그림을 그리듯 장비까지 갖추고 모양을 잡아둔 케이크 위로 분사하자 점점 주황빛 생기를 찾는 살구 케이크. 인증샷을 부르는 자태로 손님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전하는 무스 케이크. 계절에 따라 선보이는 과일도 바뀐다고 하니 이 또한 기대되는 부분이다. 맛있는 것도 드시고 더운 여름날 지쳐가지 않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저트 춘추 전국시대. 저마다의 달콤한 매력 자랑하는 이색 디저트. 밋밋한 일상의 색다른 한입.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온 원주시 원인동. 항상 이 시간에 이곳을 지나는 분이 있다는데. 아니 그런데 저 손에 드신 거 책 아닌가요? 어르신 어르신! 아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수업이 있어서 가요. 공부하러 갑니다. 아니 어르신 학생은 아니신 것 같은데. 학생이에요. 노인 학생. 노인 학생이요? 예. 그럼 일단은 저 따라가도 되는 거죠? 예, 따라오세요. 오. 평화로운 원주 원인동 마을에 어르신들이 다 같이 등굣길에 올랐습니다. 마을 주민이 함께 재능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공간. 원인동 마을관리소에서 진행되는 배움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아니 여기에서 무슨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저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아, 저 선생님? 이 선생님이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여기 마을관리소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도 강사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랑 능력을 마을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피아노 수업, 꽃꽂이 수업, 웰빙 댄스, 그리고 뜨개질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을 위한, 마을 주민에 의한 마을관리소는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마을 지킴이로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뜨개질, 피아노, 웰빙 댄스 등 다양한 수업도 진행 중이죠.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수업 중이신 거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수업이라기보다는 뭔가 뜨개질을 하고 계셔서인지 사랑방 분위기가 나긴 하거든요. 여기 뭐 주민분이 강사라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여기 어떤 분이 강사실까요? 저 어르신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모르는 걸 이분이 알 수 있고 이분이 모르는 걸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를 하면서 지금 뜨는 과정이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강사신 거예요? 하나 둘 우리가 모두 강사예요. 마을 주민이 가진 재능을 우리 이웃과 나누고 서로 성장하니만큼 모두가 강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마을에 꼭 필요한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셈이죠. 저희 젊었을 때 그 수출풀만 떴어요.
수출 중이요? 네, 네. 젊었을 때 그 여기서 떠가지고 수출하는 거. 오. 그냥 생활 속에서 쓰는 걸 뜨신 게 아니라 수출품을 뜨셨다고요? 네, 그때 수출품을 많이 뜨고 애들 옷도 떠서 좀 입히고.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방 역할을 해주셔서 마을 관리소가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아, 마을 관리소에 아주 푹 빠지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좋으세요? 네. 어르신들이 몰랐던 재능도 찾는 과정인데요. 나는 80도 있고 80세요. 그런데도 잘하는 게 난 나를 치면 좋대요. 해보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라서 가능한 일들이죠. 선생님, 이렇게 아유 나는 못해요 하는 학생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유, 같이 하자 그러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며칠 이제 집에 들어놓다가 또 자고 나와서 한번 해보고 또 들어가 들어놓다가 그러면 할런지 몰라. 우리 어르신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럼요. 해둔 사람인데. 원인동 마을관리소의 시간은 바삐 흘러가는데요. 저는 이틀 꽂는 거죠. 꽂는 걸 좋아해서 먼저 잎을 잘라서 꼽을 건데요. 우울해지기 쉬운 노년을 향기롭게 채워주는 꽃꽂이 프로그램은 언제나 인기 만점. 플로리스트 자격증이 있는 주민이 마을 주민들에게 꽃꽂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죠. 네. 누가 봐도 선생님, 누가 봐도 강사님이시거든요. 아, 맞죠? 네, 네. 오, 그럼 평소에도 원래 꽃꽂이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꽃꽂이도 하고 있어요. 아. 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한데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그 즐거움과 행복이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향기로운 꽃향기와 함께 원인동 마을관리소에 봄이 찾아온 것만 같은데요. 여기저기 꽃밭입니다. 좋네요. 이거 좀 평생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 해보세요? 네, 아예. 오늘 나를 닮은 주인공 꽃을 꽂아보세요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해바라기를 꽂으셨네요. 네. 우리 어머님이 해바라기 닮으신 것 같아요. 뚱뚱하니.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환하고 예뻐서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모자에 꽃도 달고 꽃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이, 여잔데 그럼 좋아하지요. 그래요? 아니, 지금 보니까 옷에도 꽃이 있고 여기도 꽃이 있고 다 꽃이에요. 왜 이렇게 다른 수업 말고 꽃꽂이 배우러 오셨어요? 오늘 여기 처음이에요. 오. 처음인데 그래 와보니 좋네요. 뭐가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아이, 꽃 구경도 하고 이러니까 마음도 젊어지고 그냥 기분이 좋네요.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우듯 배움이 익숙지 않지만 어르신들 인생의 행복을 하나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상선 학생 나오세요. 예, 선생님. 이 학생은 낯이 익다 했는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수업이 있어서 가요. 공부하러 갑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어르신들은 마을의 1등 모범 학생이라는데요. 이 수업 시간만 기다린다는 어르신의 피아노 실력 한번 들어볼까요? 있을까요? 오늘 당연히 예쁠 받죠. 오, 예쁠 축하드려요. 사실 어르신들이 배우기에 피아노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쉽지 않죠. 네. 처음에 개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하죠. 시작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날 내가 막 울어요. 너무 잘하니까 내가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91세의 최고령 나이인 이상선 어르신. 배움이 생애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했던 어르신이 마을관리소에서 배운 피아노를 통해 이젠 한 곡을 뚝딱 선보이게 되신 건데요. 더 배우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나는 이제 이것만 잘 배우면 끝이야. 배움을 향한 꿈과 희망을 이룬 순간입니다. 소원을 이루셨네요? 예예. 예. 아이고 너무 좋아요. 이걸 어디다 이루 말할 수 없죠. 진짜 감사하죠. 그래 이렇게 늙어도 배워야 된다 하는 거를 항상 느끼고 있어요. 어르신 이제 피아노 막 배우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네. 앞으로 목표가 뭘까요? 이거 배우는 건데 내일 와보시면 알아요. 내일이요? 예. 원인동 마을관리소 4주년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이 각자의 재능을 펼치는 연주회가 열렸는데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각자의 기량을 뽐내는 특별한 날. 4주년 행사를 축하하러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어르신의 연주곡은 나비야.
양손으로 반주와 멜로디를 동시에 칠 때까지 더듬거리는 연주지만 어르신께서 무던히 연습한 결과인데요. 배움이라는 말에 늘 가슴이 설렌다는 어르신들. 우리 삶의 스승이라 불리는 어르신들이 각자의 재능으로 서로를 빛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마을의 선생님으로 빛나는 재능을 뽐내주길 응원합니다. 우리 마을 선생님 최고예요. 우리 마을 선생님 사랑합니다. 예. 어르신의 꿈이 이루어진 날, 그 기쁜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강사 프로그램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네, 오늘 원인동 마을관리소가 4주년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이 그동안 배웠던 피아노 실력을 마음껏 혼내는 시간이었는데 저희도 너무 울컥한 마음에 지금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원인동 마을관리소에서도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면서 주민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 누구나 강사도 되고 학생도 될 수 있는 원인동 마을관리소로 많이 놀러오세요. 오래된 건물이 주는 예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생활했었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니까 그것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문화 생활할 수 있는 공방들도 많고 좀 특색 있는 카페들도 많다 보니까 자리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단아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의 강릉 명주동. 이곳에 자신만의 일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간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명주동만의 고유한 특색을 살린 그 위에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꾸몄다는 거죠. 명주동 나들이 떠나보실까요? 명주동의 한 카페, 외관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이곳은 적산 가옥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이곳이 인상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명주동이 좋아서 아예 삶의 터전을 옮겨왔다는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명주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주영주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언니랑 같이 여기 여행 왔다가 여기다가 이제 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서로 하게 됐어요. 사실 번듯하고 넓은 대로변에 위치한 것도 아닙니다. 작은 골목 사이에 빼꼼 서 있는 카페. 골목이 주는 또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대도시에서만 생활했고 높은 건물에서만 생활했었는데 낮은 건물과 오래된 건물과 골목에서 주는 약간 아늑함이 있어서 명주동이 좋았어요. 적산가옥은 100년의 세월을 거치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누군가의 살림집에서 상점으로 때론 창고까지. 여기 의료기기, 의료용품을 판매하는 곳이고 예전에는 한약방이라고 하셨어요. 이젠 옛 뼈대 위에 차를 마시는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되도록 옛날 물건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집을 고치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젊으신 분들은 옛날 집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있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이거를 투명한 걸로 해서 이제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고 예전에는 어떻게 집을 지었다는 거를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오세요. 옛날 것을 보시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되게 신기하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카페. 이곳 역시 10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했다는데요. 명주동을 찾는 수많은 발길이 잠시 머물다 가도록 만들어진 공간. 이 건물도 100년 된 건물이라서요. 지붕에 언제 이거를 건물을 지었는지 그게 적혀 있더라고요. 오래된 게 주는 그런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새 것보다. 쉽게 만날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에 이끌려 찾아온 손님들. 파도치는 바다가 보이지 않아도 명주동을 찾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
강릉 오면 명수동으로 와요, 놀러. 시골적인 그 풍경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니 뭐니 해도 분위기에 이끌렸다는 얘기죠. 되게 작은데 되게 뭔가 많은 느낌? 시장도 있고 가까운데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뭔가 강릉 하면은 바다만 생각하고 왔는데 되게 뭔가 고즈넉한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외국 같은 데 가도 옛날 거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고 옛날 거를 살리면서 볼 수 있게끔 여러 사람들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인근에 위치한 공방을 찾았습니다. 단단히 쌓아 올린 빨간 벽돌은 원래부터 있던 거고요. 오른편 블랙 인테리어가 새로운 주인장의 감각입니다. 저기 맞은편에 저희 칠사당이랑 대도보호 관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옛것의 느낌을 살려서 기와의 느낌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었고 저는 빨간 벽돌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 벽돌이 그나마 이 명주동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그렇지만 이제 향수라는 거랑 접목했을 때 조금 세련돼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블랙 인테리어를 좀 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향수 공방인데요. 강릉에서 화학을 가르치던 교사란 직업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오랜 꿈과 미래를 찾아 만든 작지만 소중한 공간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명주동에서 조향사로 일하고 있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제 강릉에 온 지는 5년 정도 됐어요. 특히 강릉은 숲도 있고 바다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숲을 볼 때는 좀 그린 초록초록한 그런 느낌의 향들이 많이 떠오르고요.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바다 생각하면 좀 시원한 향들도 많이 찾으시고 제가 많이 추천드리기도 해요. 강릉을 찾는 이들이 향기로 강릉을 추억하게 하고 싶다는 유진 씨. 명주동의 느낌과 색깔은 나만의 향수로 재탄생합니다. 명주동 하면 사실 그 빨간 벽돌과 여기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굵은 나무들이 생각이 나서 우디 계열의 향수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우디 계열 중에서도 샌달우드라고 하는 이 향료가 조금 온화하고 잔잔한 느낌이 있어서 이 샌달우드를 꼭 넣고 싶고 그다음 시더우드라고 하는 이 친구를 넣으면 이제 우리 마치 연필 깎는 듯한 그런 나무의 느낌을 낼 수 있어서 그런 우디 계열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베르가못이라고 하는 향료인데요. 좀 묵직한 향에서 조금 가벼움을 더할 수 있는 향이라서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향보다 명주동이 좋다 말하는 유진 씨 손끝에서 만들어진 향수 명주동은 과연 어떤 향이 날까요? 이걸 맡았을 때 조금 명주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 분위기, 고요한 분위기와 그 차분한 분위기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뻔한 여행은 별로라는 이 커플. 강릉을 여행하던 중 뭔가 특별한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고자 찾아온 젊은 커플입니다. 좀 TMI긴 한데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출근을 하게 돼가지고 차갑고 뭔가 시크한 느낌의 플로럴 계열 향수도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서 저는 비 올 때 뿌릴 수 있는 향수를 만들었어요. 되게 회상을 뜻깊게 할 것 같아요. 조용하고 골목골목이고 이런 공방이나 예쁜 가게들이 이렇게 거리에 숨어있는 그런 분위기의 마을인 것 같아서 네, 마음에 들어요. 사실 명주동은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바다나 산과 그리 가깝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소박한 골목 명주동을 꼭 빼놓지 않고 들르는 이유가 있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시는 데에 대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명주동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공연장 다닙니다. 오늘 이곳에선 공연이 아닌 주민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명주동 활성화를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동네 상권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유치에 대한 주민 설명회죠. 전문가가 보는 명주동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역사가 남아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면은
뭔가 맨날 새로운 것들만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뭐 지금부터라도 옛 것을 잘 살리고 남겨서 그 다음 세대들한테 이어주는 게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뭐 진정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명주동은 굉장히 고유한 또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을 저희들이 지역의 새로운 상권 모델을 개발해서 명주동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릉의 대표적인 구도심 명주동. 하지만 공동화된 옛 동네가 아니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명주동에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는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언젠가는 커가지고 저의 향수를 만든다? 그것도 저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수강생분들께 조금 기쁨을 드리고 추억을 남겨드리는 그런 조향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전 거를 그대로 그거를 많이 살리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아, 여기 참 되게 편안하고 즐거웠다, 좋은 추억이다, 그런 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온고지신, 옛 것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채워나가는 명주동 사람들. 그들이 지켜가는 명주동의 색깔은 변치 않고 계속해서 빛날 겁니다. 능숙한 손길로 악기를 조율하고 음향기기를 세팅합니다. 합주 연습을 준비하고 있는 한 그룹 사운드의 멤버들. 앰프 준비 완료, 이펙터 준비 완료. 어떤 음악을 하는 팀일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으니 멤버들이 하나같이 군복을 입었습니다. 저희는 인텔리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화천 칠성부대의 활력소, 밴드 인텔리전스를 소개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의 한 부대, 육군 7사단, 일명 상승 칠성부대 소속인 이 부대에서 폭염 속에서도 지휘소 시뮬레이션 훈련이 한창입니다. 적과 접촉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동 준비하는 데 30분, 이동하는 데 30분, 가축선과 나축선을 활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이동하는데 경계 대책은 적 위협은 없나? 도로 정찰 실시하고 안전성 여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에 걸쳐서 삐진 지로에 이동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지시사항에 대한 제한사항. 비 비행장까지 이동하는데 저 앞에 있는 나축선으로 이동하는 도로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7km에 한 20분 정도 소요 예상 시간 판단돼서 1시간 20분 소요됐습니다. 적지 않은데 1시간, 그리고 이동하는데 20분. 1시간 20분 소요가 된다. 오케이. 네, 저는 더워서 좀 먼저 가보겠습니다. 형, 오케이, 올라가. 가만히 있죠. 저희 남아서 좀 같이 나가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저희 7사단은 대한민국 중동부 지역 최전선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명품 최정예 사단입니다. 대대장으로서는 물론 대대 내에 들어와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라는 큰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가치로 통합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친화력과 단결력, 그 비결을 엿보기 위해서 일과 후 장병들을 따라가 봤는데요. 오늘은 부대 밴드인 인텔리전스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인텔리전스의 보컬이자 리더는 바로 김우진 대대장. 군인 외길 인생에 따로 음악을 전공한 적도 없지만 학창 시절부터 밴드 활동을 해온 경력이 많아서 능숙하게 음향 장비를 세팅합니다. 제가 악기 세팅은 제가 하나하나 다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하세요? 아, 좀 어렸을 때부터 음악 활동 비공식적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좀 알게 됐습니다. 지금 건반은 음이 여러 가지가 나기 때문에 피아노 음 그리고 여러 가지 신디사이저라든지 그런 음들이 어떻게 나는지
그 날 때 그리고 고음역대, 중음역대, 저음역대에서 어떤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그 이퀄라이저라 그러는데 그걸 좀 조정 같이 좀 봐주고 있습니다. 네, 항상 잘 봐주시니까 원하는 대로 끝까지 해주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혼자 좀 입장이 다르신 부대가를 만드셨잖아요. 저희 부대가 녹음 장소를 찾으시다가 이제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게 연이 돼서 같이 밴드도 들어오게 되고 건반이 비어서 제가 그렇게 해서 계속 같이 하게 됐어요. 같이 합류하신 지는 얼마나? 두 달? 여기 밴드도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인연이 닿아 함께하는 지역 주민은 물론 장교와 부사관, 병사까지 다양한 계급과 보직이 한데 모인 밴드. 다들 음악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합류한 정예 멤버들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때 이제 동아리 활동 시간이 있는데 그때 가능하면 이제 다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 때 밴드부 하고 대학생 때는 이제 교회에서 뭐 이렇게 활동 한번 하고 입대하고 나서 좀 쉬다가 오랜만에 하고 싶어서. 인텔리전스에게는 아주 특별한 대표곡이 있습니다. 부대원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부대가 일곱 개의 별이라는 노래입니다. 기다렸네. 아니 기다리며 기다려. 근데 기다리며가도 나은 것 같아. 기다리며로 좀 네 글자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며. 저는 뭐 매니저 겸 작사가 겸 이렇게 예 협 밴드 제가 악기를 따로 다룰 줄 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세션들은 각자 자기들의 연주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들어주는 귀가 필요해서 그 임무를 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지 영상을 촬영하면서 합주를 맞춰보기로 합니다. 인텔리전스의 일곱 개의 별 청해 듣겠습니다. 들었고 저희는 저희의 젊음을 바탕으로 희망과 에너지를 전해드리는 인텔리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잡하거나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아니었고요. 그냥 해볼까? 군대에서도 이게 되는구나. 여러 가지 활동도 하게 되고 좋은 공연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대는 여러 가지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골프 동아리, 볼링 동아리, 독서 동아리,
뭐 수영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 그 동아리 중에 하나고요. 솔직히 다른 동아리도 많지만 노래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도 그 악기 연주하면서 스트레스도 같이 저도 들으면서 풀리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도 음악 활동, 밴드 활동을 그 군대에서도 이어서 한다는 게 되게 생소하면서도 엄청 즐겁고 엄청 재밌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동아리 제도나 여러 변화를 통해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또 업무에도 또 반영이 돼서 군생활이 좀 더 활기차지고 좀 더 윤택해진 느낌이 듭니다. 밴드 멤버이기 전에 같은 직장 동료이자 끈끈한 전우, 각자의 취미생활을 존중받는 만큼 부대원들은 본업 역시 활력 넘치게 원활하게 소통하며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생활하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기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계급을 논하지 않고 의견을 줄 것, 요 정도가 가장 바라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뭐 하나 더 있다면 뭐 이런 소소하게 대회도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입상하면 더 좋겠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서 이제 음악 전공을 했어서 거기서 무대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느낌을 그렇게 군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끝날 날만을 저녁 일만을 기다리는 군생활이 아닌 아주 즐겁고 행복한 400 며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사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지금 군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놀고 하는 집단이다. 나는 저를 잘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대한민국 군인들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생활 중에도 이런 즐거움과 열기가 있다는 사실. 희망과 에너지로 가득 찬 용사들의 밴드 인텔리전스였습니다. 한결 결수 승마 했습니다. 인텔리전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 학생들의 꿈을 위해 다양한 기회와 정보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험을 쌓아가는 자체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이 여기에 와서 자신의 진로와 맞는 학교를 선택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직업계고 학생들, 그리고 직업계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 탐방 준비 되셨나요? 지금 출발합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내일을 응원하고자 열린 경상북도 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 직업계고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들과 학교를 홍보하는 고등학교 선배들로 행사장은 북적북적 활기가 넘칩니다. 지금 레이어가 되어 있으시네요. 네, 레이어. 그럼 살짝 펴서 이렇게 가도 말아요. 네. 하나, 둘, 셋. That that I like that. That that I like that baby. That that I like that. 우와, 올해도 학생들의 열정이 대단한데요. 이번 직업교육 박람회는 어떤 행사일까요?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취업의 기회, 또 중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진로에 대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1,000여 명이 취업이 되었고 올해도 40개 기업에서 1,05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진로에 관한 것, 직업에 관한 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양한 직업계고의 매력 속으로 본격 탐방을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의 적성과 흥미에 꼭 맞는 학교가 있을지 모르니 모두 주목! 어떤 학교들이 참여했을까요? VR 게임을 즐기는 듯한 이곳은
사실 항공기 조정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경북항공고등학교. 우리 학교 자랑 좀 해주실까요? 대구 경북에서 유일한 항공 정비사를 양성하는 경북항공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제 학교는 대한민국 최연소 항공 정비사를 양성하는 학교로 해마다 거의 77% 이상의 학생들을 항공 정비사로 양성하고 배출하는 학교입니다. 자, 여기는 또 어디인가요? PC방도 아니고. 모두가 컴퓨터 삼매경인 이곳은 경북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이곳에선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저희 학교 이름은 일단 경북 소프트웨어 고등학교이고요. 현재 학교는 경북 의성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목표는 미래의 IT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개발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졸업 후에는 각과별로 이제 진로가 다양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쪽으로 취업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발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게임 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와, 요즘 대세 중에 대세, 드론도 보이네요. 이곳은 경북 드론 고등학교. 드론을 활용하는 분야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저희 드론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전자 실습과 전기 실습과 그다음에 드론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는 드론 교관 쪽이나 드론 부사관 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국내 최초의 드론 교육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이라면 무료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또 무슨 분위기인가요? 강구 정보고등학교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네요. 나만을 위한 티셔츠를 만드실 것 같으면은 적어도 두 사이즈는 업해서 구매를 하셔야지 본인께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는 거. 강구 정보고등학교 인기도 한번 가보자고. 가보자고.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That that I like that. That that I like that, baby. That that I like that. 저희가 오늘 티셔츠를 저희가 라이브 방송으로 한번 홈쇼핑을 진행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실제로 방송이 생각보다 잘 돼서 판매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다 우리 강구정보고등학교 친구들 덕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아침을 맞이하는 학교. 반가운 울릉고등학교도 참가했네요. 울릉고등학교는 해양 레저도 체험하고 적성 테스트도 할 수 있는 부스를 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학교 홍보뿐만 아니라 울릉도에도 이런 명품 학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울릉도에는 이런 박람회 기회가 별로 없어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많은 다른 학교랑 교류를 하고 울릉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양한 직업 세계를 체험하고 꿈을 발견하는 시간. 경상북도 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세상이 더 넓어졌겠죠? 이번에는 직업교육 박람회의 하이라이트, 현장 채용관을 살펴볼까요? 기업들은 더 좋은 인재를 데려가기 위해, 학생들은 내 꿈을 키워줄 회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현장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하는 장점과 단점. 마음먹고 시작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것을 왜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라는 회사를 선택하시게 됐는지. 사회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경쟁력이 큰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산학협력부라는 곳에서 직무를 하는. 올해도 무려 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의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채용될지 두근두근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이 긴장한 것 같죠? 처음에는 많이 떨려서 잘 될까 싶었지만 막상 해보니 그런 두려움은 저의 그냥 편견일 뿐이었고 또한 이를 통해서 앞으로 탈락하더라도 더 다음 면접에서 잘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면접 본 건데 나중에 만약에 이직을 한다 하면 나중에 경험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좋습니다.
꼭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꼼꼼하게 이루어지는 현장 면접. 여러 학생들을 만나본 면접관들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 뭘까요? 긴장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 그 기업에서 추구하는 이제 인재에 대해서 좀 인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좀 자기소개를 준비해 주신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답변을 할 때 예, 아니오라는 답변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고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든가 아니면 말을 안 하고 얼버무린다든가 이러면 면접관으로 봤을 때 학생이 정확한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학생들이 좀 고쳐준다라면 좀 더 나은 면접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긴장하지 않고 말하기.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미리 공부하기. 의사표현은 확실하게. 꼭 기억해주세요. 일찌감치 꿈을 향해 도전을 시작한 청소년들. 그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 앞으로도 경상북도 청소년들의 꿈은 이곳에서 날개를 달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과를 체험하면서 되게 다양한 직업들도 경험해보고 하면서 자기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로 한번 와서 체험을 해보면은 평소 관심이 있던 곳이나 아니면 취미 이런 거에 적합한 학교를 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여기 와서 체험해보고 나중에 진로를 한번 결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경북 직업계고 화이팅! 취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경상북도 직업계고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올해도 꿈을 향해 파이팅!